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는 둘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가인을 통해서 한 계보가 생겼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일곱 대를 내려갔는데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칠대손 라멕도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은 양심이 꺼리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라멕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도시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문명은 타락한 도시 문명이 되었습니다. 철을 만드는 기술을 또 동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졌지만은 음악을 가졌지만은 그리고 목축하는 기술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그 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죄로 관영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장차 망할 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또 한 계대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에 대해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시 문명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드리는 예배 없이 살아가는 문명,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명을 발전시켰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문명, 이 두 가지 계보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보, 셋의 계보로 아담으로부터 칠대손까지 내려갔는데 칠대손에 나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년 동안 살았는데 마지막 300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간을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휴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서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가지 문명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 하나님의 문명과 땅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격돌하는 두 가지의 아담의 계보가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5장에 넘어가면은요 살고 죽는 것이 계속됩니다. 5장 전체는 홍수가 오기 전까지의 이제 계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대수가 어떻게 10대까지 내려가는가, 10대의 노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됩니다. 1656년에 창세 이후 1656년 만에 홍수가 났는데요 그 홍수가 되기 전까지, 홍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살았는가 하면요 평균 900세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빼놓고는요 평균 900세요. 정말 놀랍게 나무처럼 많이 살았습니다. 북가주에 가면 큰 나무들 있죠. 세코야 큰 나무들, 천년이 넘는 나무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요 레드우드 파크에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죠. 나무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사람이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도서관이었던 것이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계속되면서 아담의 계보가 홍수에 이르기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어머니 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남자 중심으로 전부 기술되어 있거든요. 5장에 들어가면 남자가 애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한번 5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아담이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담이 130세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또 남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에 이르러서 죽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어머니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5장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Mother in shadow. 어머니는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Mother in shade. 어머니는 숨겨져 있습니다. Hidden mother. 어머니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부생모육지은이라는 그 한문을 읽었는데, 부생모육지은,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그런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생모육지은이라고 하는데, 한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애 납니까? 어머니가 애 낳는 거죠. 여기 아버지가 애 납니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했다. 130세에 이브가 난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동년배인 거죠. 동년배. 네, 동갑내기입니다. 800년 동안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담이 사는 동안 이브도 살아있었던 거죠. 같이 아이를 낳은 것이죠. 거의 비슷한 나이에 돌아갔을 가능성, 아마 어머니가 더 살았을 가능성이 많죠. 어머니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어머니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소에 가보면은요, 어머니 이름이 안 적혀, 할머니, 오래적 할머니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석 가운데 남편은 무슨 가선대부, 뭐 평택 무슨 병조 참판 뭐 이런 얘기 다 적혀 있는데, 어머니는 성만 적혀 있어요. 성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안성댁, 무슨 안동댁, 무슨 댁으로 얘기하는데 이름을 부르질 않는 것이죠. 어머니는 오늘 족보에서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난 것으로, 하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난 것으로 그 역사의 전면에 남성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경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숨겨진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머, 어머, 모든 것이 허무다. 이 헛되고 헛된 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수증기처럼 데려가신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슬픔이죠. 그런데 이 덧없음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숨겨져 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 번째로는 어머니는 소망 중의 어머니입니다. 소망 중의 어머니, Mother in Hope.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냥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자기의 소망을 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커다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이 가인의 문명으로 가득한 그런 문명 가운데서 믿음의 계대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자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천국의 자녀를 일으키려는 그 소망을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내는 것이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가 아들을 낳아 그랬는데 대명사를 그로 받았는데, 이 그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남성 인칭,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거 남성으로 받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이것이 여성으로 쓰였거든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이 두 말이 다 여성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이, 이게 다 여성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예, 하와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하와가 지어준 겁니다. 그 하와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와의 소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죄 지은 인생으로서의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가, 구원자가 올 것인가, 우리를 완벽하게 할 사람이 올 것인가. 그런데 가인은 아닌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닌 거예요. 7대 내려갔는데 가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람에게 이르러서 또 살인했습니다. 살인자로 시작해가지고 살인자로 끝나는, 그리고 도시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살인의 문명, 이 정욕의 문명, 여기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 헛된 아벨 대신, 헤벨 대신, 이 허무 대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셋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셋은 다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얻다, 놓다, 세우다, 정하다, 회복하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 가운데 이 죽은 아들 아벨을 부활로 받은 것이죠. 다시 얻게 된 것, 다시 세우게 된 것이죠. 다시 정하게 된 것이죠.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어머님의 소망입니다. 어머님이 한 번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입니다. 내가 얻었다. 그런데 셋이라는 이름을 내게 다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얻은 것처럼, 그리고 들기 만만했었는데 이제는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대신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대신해서 다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제는 이 대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세워지나 보다. 그리고 7대를 내려가서 에녹과 같은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10대를 내려가서 노아와 같은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람의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세상이 다 멸망하는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의 소원이 바로 자기의 손자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마지막 절의 말씀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아주 이 상투적인 언어입니다.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공적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라는 것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예. 할아버지 아담, 할머니 이브, 그리고 셋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문화, 그 예배드리는 문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세워진 것이죠. 그 문화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 중에 종교적인 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당, 기도원, 수양관, 또 이 미션 필드라고 여겨지는 여기
미션이라는 이름 붙인 곳이 굉장히 많죠. 또 곳곳에 미션 필드로 스페니시 선교사들이 와 있던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의 아버님 어머님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는 3대가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교회 요람을 내면서 보니까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대가 모여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정들이 있고요. 150명 정도가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랬는지 모릅니다. 3대가 신앙을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은요, 후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없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없다, 자녀들이 심판 석상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돈 열심히 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실패입니다. 완전히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못 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 믿게 만들 것인가. 교회에서는요 5, 6년 전부터 오렌지 커리큘럼을 도입을 했습니다. 교육부 교역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아주 일관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관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그곳에 저희 부부와 온 교육부 교역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애틀란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오렌지 커리큘럼을 배우고 습득하고 와서 그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오렌지 커리큘럼의 핵심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색깔입니다. 오렌지 색깔에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더해진 색깔을 오렌지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뭐를 의미하느냐? 가정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빨간 색깔입니다. 불타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광도가 가장 높은 색깔입니다. 가장 밝은 색깔입니다. 그 밝은 색깔은 진리고 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제 예배 끝날 터인데, 예배 혹시 제가 일찍 끝나면은요 그냥 교육부 가가지고 자기 애들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몰상식한 겁니다. 수업 중인데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 그냥 끌고 갑니까? 야 종기야 엄마 왔다 가자, 그럽니까?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종종 부탁하기를, 목사님 좀 예배 좀 늦게 끝나게 해주세요. 경솔하게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도사들 목회자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함께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번역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나눠주고 보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뭐 배웠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오늘 이거 배운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만 아이들을 맡겨놓고 베이비시터듯이 그냥 맡겨놓고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의롭고 인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못 가르치면은요 교회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함께 해야 할 몫입니다. 저희 가정도 자녀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대학을 마치고 다 돌아왔어요. 집에서 아직 인구 밀도가 높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부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인가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내하고 내려갔는데 아내가 차 타러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자녀교육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철저히 못 시켰다는 의미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개월인가 한 1개월 반 전에 그럼 우리도 가정예배를 다시 정기적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 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어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너희들 성경 읽으라고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읽기 어렵지. 우리 같이 읽자.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중간 정도 왔다가 이 구약 중간 정도에 읽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부부가 다 같이 돌아가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쭉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루에 다섯 장, 주일은 그냥 저희들은 쉬고요. 하루에 다섯 장씩 읽고 30장을 읽은 건가 가지고 읽은 것을 가지고 주일날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기로 예배드리기로 뭐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 초반을 읽고 토론을 여호수아 2장까지 읽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가족들과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앞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일어섰든지 앉았든지 잠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라든지 일어났을 때라든지 머무를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형통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주 보장된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목회자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나갈 때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님 아버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어머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언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진주거든요. 진주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Wisdom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 그런데 그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잠언의 결론은 여자입니다. 중간중간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입니다. 잠언의 결론이 어머니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어떠한가? 그 가치는 진주보다 훨씬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는데요. 원어에는 더더욱 귀하다고. She is more, far more precious than rubies.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Far more precious than rubies. 지혜는 재물보다 위에 있고 그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성이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요,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재물보다 훨씬 중요한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장가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아가게 된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몸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하면 어머니입니다. 영국에서 영국문화원에서 영어를 쓰는 102개국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0개,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최고로 많이 나온 언어가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1등,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는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패션. 이 세 번째는 smile. 네 번째는 love. 다섯 번째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 아버지는 어디 정도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10번 안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너무 기죽을까 봐, 또 남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어머니만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물론 다 복 주시죠. 십계명 지키면 다 복 주시죠. 그런데 그 십계명 안에 약속이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축복을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숨겨진 어머니, 고통하는 어머니,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는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버님, 이 아버님은 어머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담장이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튼튼하게 담장을 세워주시면 어머니가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없으면 큰일인 것이죠. 그냥 담장이 없는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성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방불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땅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낳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신자요, 또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